일단 앞머리로 이렇게 말아주고 스킨케어를 발라줄게. 스킨케어는 이렇게 라포티셀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지는 꽤 됐고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뭐 꼭 리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써보라고 보내주신 거였는데 되게 속당김도 줄어들고 괜찮아서 제가 이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챙겨놨었어요. 일단은 AC 데일리 카밍 부스터 피부결을 먼저 정리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 안에 패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그 플로우 보여드렸던 그 솜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4등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팩도 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팩을 따로 해줄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줍니다. 흡수도 시켜주고요. 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팩이 있는데 더하기는 수분하고 영양을 주는 거고 이제 이 빼기는 진정 모공 케어. 수분하고 영양을 더 더한다는 것 같고 트러블을 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팩인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친한 언니 결혼식을 가는데 이게 야외 결혼식이에요. 근데 또 오늘 날씨가 좀 초겨울 날씨? 좀 선선한 가을 날씨에 해가 쨍쨍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수분 공급을 확실하게 해주고 하려 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밀착력 있게 얇게 나오다 보니까 다 이런 종이가 하나 더 씌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다려줄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근데 이제 얼핏 있다 보니까 한 정도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요.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 저는 바로 이 수분크림 단계로 들어가 줄게요. 되게 수분감은 많은데 엄청 무겁지 않은 느낌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선크림도 같이 들어있었어가지고 선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선크림은 오늘 처음 써봐요. 제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가거든요. 제 생일에 맞춰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뭔가 그때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아끼고 있다가 그냥 오늘 써보려고요. 이게 그냥 하얀색의 선크림이에요. 냄새 좋다. 아, 되게 배탁 현상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이다. 근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더 막 유분기가 도는 느낌은 안 들어요. 되게 가볍고 뭔가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수분 로션? 바르는 느낌이에요. 향도 진짜 좋고 괜찮은데? 근데 약간 좀 뽀송뽀송해지는 제품이 아니어서 여름에 쓰기보다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피부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코렉팅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입술에 계속 포진이 나고 있었어요. 입술 엄청 많이 부은 거 보이죠? 아니 주변에서 저한테 갑자기 입술이 확 부어오르니까 이게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야 너 필러 망했나봐 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다 입술 필러 또 맞았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 얼굴이 부으면서 저는 원래 입술이 잘 붓거든요. 제가 교정했을 때도 입술이 이렇게 진짜 퉁퉁 부어 올랐어요. 입술이 되게 잘 붓는 스타일인데 입술 붓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 필러 안 맞았고요. 그냥 아파서 부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니 댓글이 달렸더라고. 제가 이 댓글은 좀 기분 나빠서 삭제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아파가지고 포진이 일어나서 입술이 많이 부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필러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영상도 안 보고 그냥 댓글을 단 거죠.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사실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두들겨주는 게 더 커버 효과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주게. 오늘 진짜 친한 언니가 결혼하는 거여서 결혼식은 1시에 시작인데 좀 일찍 가기로 했어요. 일찍 가서 되게 결혼식장 이쁘게 꾸며져 있다 해서 사진도 좀 찍고 언니들하고 구경도 하고 그냥 좀 도와줄 거 있으면 제가 사실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냥 도와줄 거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꽃
뿌리는 거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좀 식장 구경도 하고 되게 일반 식장처럼 그 딱딱한 결혼식이 아니라 되게 재밌게 꾸며놨다고 해가지고 좀 지금 기대 중이에요. 올데이 필터 아리따움에서 나온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약간 이 영상이 TM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두 부부를 다 알아요. 신랑과 신부의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오늘 결혼식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웨딩드레스 고르는데 같이 갔었어요. 진짜 그만큼 친한 언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결혼식입니다. 여기까지 티를 조금 없애줬고요. 이 퍼프로 살짝 더 밀착시켜줄게. 코렉터를 처음에 해놔서 커버력이 엄청 좋은지 사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커버는 진짜 잘 됐는데 근데 기초를 팩도 하고 이러니까 잘 먹긴 했다, 화장이. 이게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되기도 하고 요즘 잘 사용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이걸로 오늘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비글로우라 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 프로테일러처럼 엄청 촉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속은 좀 촉촉한데 살짝 광이 나면서 좀 약간 겉에는 뽀송하게 처리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에 브러쉬로 해주는 걸 좋아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1차적으로 발라주고 퍼프를 사용해주면은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에 좋다는 프로폴리스랑 다 먹고 있는데 유산균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병원을 달고 살아요. 제가 그렇다고 저는 감기는 안 걸리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기관지염이나 이런 게 조금 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남은 양을 퍼프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겹 올린다는 느낌으로, 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조금 더 커버도 되면서 이 결 정리도 되죠. 제가 피부가 건조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니스프리 수분 파우더를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살짝 광은 남겨주면서 파우더를 해줄게요. 끝에서부터 이제는 광이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눈코 이마 야외 결혼식이기 때문에 피부가 날아가지 않게 이 정도 살짝 고정해주면서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브라운한 세미스모키? 브라운 세미스모키 그런 화장을 해주고 싶은데 이 맥 섀도우 팔레트하고 삐아에서 이번에 플러시 섀도우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삐아에서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은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삐아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 매트한 이 섀도우들이 색깔이 되게 예뻐서 이거랑 같이 이제 눈화장을 해주려고 해요. 사실 저는 막 이렇게 고정적으로 선물이 막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은 많이 없는데 삐아에서 정말 잊지 않고 항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3호 허니 스킨. 아, 이것도 진짜 광고가 아니라 제가 항상 뭐 삐아 제품 받는 걸 다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너무 다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것도 항상 잘 나오고 특히 립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출근할 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립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잊지 못할 브랜드일 것 같아요. 뭐 항상 하듯이 눈 위아래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눈 언더 쪽을 제가 좀 진하게 발랐는데 유분기 없애려고 이렇게 좀 진하게 발라놓은 거거든요. 이거 좀 넓게 발라줄게요. 그다음 여기서 조금 제가 자주 떨어뜨려서 깨져있긴 한데 이 색깔을 약간 말린 핑크빛이 도는 그런 베이스 섀도우인데 이걸 살살 더 깔아줄게요. 항상 눈화장이 시작을 하고 줌한다는 게 기억이 나요. 왜 이러지? 아, 오늘 그 결혼하는 언니는 안지 그 횟수는 막 진짜 오래되진 않았어요. 3년 차 정도 이제 돼가는데 언니랑 안지 정말 항상 만나면은 저한테 못 베풀어줘서 난리 나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고맙고 베풀어주고 싶고 그냥 그런 언니예요. 제가 힘든 거 있을 때 이제 만나서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14번 라떼 스킨 이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깔아줄게요. 여러 번 이 음영 섀도우들을 겹쳐서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눈화장이 되죠. 여러 개를 쌓아 올리니까 색깔도 오묘해지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갑자기 뜬금없는 TMI인데 좀 미술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할 때, 아 그러니까 색 조합 이런 걸 좀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할 때 이렇게 색 조합하는 저를 보면은 좀 신기해요. 정말 그림 같은 거엔 소질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좀더 진한 브라운 컬러. 눈끝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앞쪽부터 또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눈 앞뒤에 그러면 좀더 진하게 음영이 생겼죠. 여기 제일 가운데에 금색 펄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제 이런 펄은 이렇게 손가락 팁으로 해줘야 그럼 더 발색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똑똑 찍어서 얹은다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눈 앞에 스머지 시켜줍니다. 같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다크 브라운이 있어요. 살짝 펄이 들어간 이걸로 눈 뒤에 음영을 한번더 넣어줘. 아까 이 금색하고 섞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스모키잖아요. 여기 눈 아래 중앙까지 검은색을 칠해줄게요. 쉬머한 베이지 컬러, 밝은 베이지 컬러로 눈 아래. 눈 앞쪽도 여기도 밝혀줄게. 이 컬러로 다시 한번 눈 애교살 부분에 약간 번뜩번뜩하게. 약간 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좀큰 펄이 있는 섀도우로 이렇게 가운데. 나는 약간 밋밋하니까 애교살을. 섀도우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오늘은 뭔가 이 화장에 젤 아이라이너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브라운색 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길고 살짝 올라간 이렇게 뚜렷한 좀 길게 뺀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라인이 진하게 잘 보이잖아요. 아까 썼던 이 다크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조금 풀어줄게요. 이 라인 경계를. 눈 아래 삼각존도. 눈썹하고 마스카라는 나중에 하고 볼을 해줄 건데요. 세각 색깔을 섞어보려고 해요. 일단 이렇게 약간 우유빛이 도는 이런 블러셔로 여기 눈 아래부터 넓게 바탕을 깔아줄게요. 이글립스 텐저린 콜라. 다시 한번. 아까보단 영역이 조금 좁지만 그래도 조금 넓게 깔아줄게요. 눈 밑에 부분도 살짝 다크도 가려줄 겸. 블러쉬한 게 이제 조금 티가 나죠. 미샤 셀몬베리. 이게 조금 더 진해서 이렇게 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 보이게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이렇게 레드 브라운 컬러로 제 머리색에 살짝 맞춰서 그냥 제 눈썹 라인을 따라서 눈썹 그릴 때 너무 집중하게 되니까 말이 없어져요. 뭐 이제 이거는 제가 맨날 써서 더 말해드릴 것도 없다. 밝은 컬러로 뷰러를 바싹. 렌즈를 바꿔볼까? 코 쉐딩 먼저 해줄게요. 저는 이때 라인 잡아주고 콧대도 라인 잡아주고 코 중간에 살짝 라인을 잡아서 둥글게 보이는 코를 만들어줘. 아까 이 블러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여기 콧등하고 턱 살짝 쓸어서 광대 쪽좀 감싸주면서 피아에서 이것도 새로 보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꽃잎 향나. 지금 이거 12번 아니면 11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릉그릉. 색 진짜 이쁘다. 씨, 잘 어울렸어. 이거랑 이거. 이거를 약간 섞어줄게요. 어흥 컬러를 있을. 아, 어흥 컬러가 아니었네? 원래 이거 바르려는데. 가. 이 컬러 바르려는데. 네, 이렇게 해주면 각자 개성 뚜렷한 그런 메이크업이 됐네요. 귀걸이를 새로 산것 중에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볼까 해요. 이런 귀걸이거든요. 뭔가 오늘 옷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할 때는 너무 화장을 진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앞머리도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귀걸이를 해줬습니다. 라면 태나게 날 짚었네. 당황했다면 미안해. 사실 이 순간을 머릿속에 몇 번 잊고 적고 지웠어.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You know I'm going to 그게 어디던 간에 이번에 또 뭐랄까 전부 다 말해. 고민 한동안 시계는 또 심술을 부리고 난 아까워. 그래서 고민은 안 해.